우린 어제 마지막에 정말 충격적인 장면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지. 한 편의 공포 영화를 보는 듯이 토끼가 죽는 소리 났을 때 빨리 뒤로 돌아가서 도망쳤어야 됐었어. 그냥 난 토끼가 추워서 죽는 줄 알았지. 늑대가 안 보이니까. Starving. 하지만 내눈 밑에 다크서클이 잠을 못 자가지고. 좋아, 작전 변경이다. 굶주림. 단 한순간도 방심은 없다. 자, 제가 어디 하도 화가 나가지고 늑대 씨를 말려놨습니다, 여기. 세르모야 38,183번째 고맙다. 내가 얼마나 열이 받았으면. 오늘 또 재수없게 안개가 묶여있지? 와, 영하 30도야? 이제 슬슬 수제옷을 만들어야 될 시간인데. 초련이야 38,184번째 고맙다. 거짓말처럼 방심하게 돼서 아니야. 네, 반드시. 여기 늑대 없지? 예. 근데 늑대 리젠이 빨라서 늑대 금방금방 나타날 것 같은데. 자, 이제 우린 임무가 있습니다. 자, 세이브가 날아갔기 때문에 세이브 파일을 복구하면서. 나무가 없어, 이제. 우린 나무를 구해야 된다. 늑대 시체 다 사라졌네? 그렇구만. 어제 밤에 방종 일찍 하고 그 충격에 휩싸여가지고 이불 있잖냐? 이 불에 늑대 네 마리가 여기 있었어. 이렇게 둥글게. 일부러 여기 유인해가지고 다 죽였지. 그리고 네 마리 둥그렇게 한 다음에 껍데기를 다 벗겨버렸다. 네 놈들 껍데기까지 다 벗겨버리겠어. 늑대는 어딨나? 늑대는 어딨어? 그래서 가죽을 다 벗겨놨지. 씨가 말랐구만. 하긴 뭐다 죽여놨으니까. 더러운 것들. 베일드야 고맙다. 야, 그게 거기서 나무에서 싹 하고 나오더니 바로 공격을 했지. 꿈에도 몰랐지 난. 왜 공포영화 주인공들이 이상한 소리 나면 그냥 짜져 있으면 됐는데 괜히 이렇게 막뭐 지하실 같은데 막 뒤지다가 막 돼지잖아. 난 그거 보면서 답답했었는데, 내가 그거 토끼 죽은 거 보고, 토끼가 저렇게 얼어 죽었나 보다, 늑대가 있나 해서 봤더니 늑대도 없고. 거기서 한 두어 발자국 움직인 게 페인이라고 할수 있지. 다 부셔버리겠어. 잠깐, 토끼 내구도가 52%밖에 안 되네. 아, 토끼 내구도가 별로. 이제 이것도 별로 없는데. 연마 숙련도 70%. 잠깐, 이거 버리면 안 되지. 이제 우린 나무가 필요하다. 먹을 거를, 그래, 토끼고기라도 먹자. 다 부셔버려. 단 한순간도 방심할 수가 없다. 다 부셔버려, 다. 답은 낚시다. 물이 없네? 물이 없다니. 이곳은? Looks like this has been here a while. 설사가 염려돼. 내 눈에 다크서클이! 지금 난이도 I 침입자지. will die if I don't get food soon.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오늘 곰이 없구만. 아, 저 집도 있었네. 그럼 낚시 꽤 오래 할 수 있겠어요. 여기서 늑대 코트를 만들 때까지 미스터리 호수에서 최대한 버티기 들어가야지. 다 죽여버린다네. 눈에만 띄어봐. 내 심기 일전에서 다 죽여버리겠어. 어? 이걸 안 캐갔었네? 야, 이게 부들개지 풀이. 그 게임 소마처럼 이 데이터가 옮겨졌다 생각하자. 내 몸만 바뀐 거야. 그냥 데이터가 복사가 된 거지. 그렇게 생각해야지. 자, 현재 31일째입니다. 죽어도 죽어도 다시 새로 태어나는 마리오처럼. 식량은 당연히 구했지. 초반 침낭을 만약에 못 구했다면 바로 리셋이지. 침낭은 어제 새벽 5시 반경 구했지. 어제 죽인 놈인가? 네, 마지막 한 놈까지 내가 죽여버렸어. 내일쯤 되면 리젠이 되겠지. 토끼들은 어디 갔나? 아, 토끼들 내가 다 수거해갔구나. 덫을 다시 치자. 덫을 이게 흩뿌려 놓으면 안 돼. 왜냐면 덫을 흩뿌려 놓으면 불을 여러 개 켜야 돼가지고. 아, 토끼도 씨가 말랐네. 토끼가 씨가 말하면 안 되는데. 아, 토끼가 씨가 말랐어. 그 낚싯줄이 없어가지고 낚싯줄도 만들어야 되고. 자, 돌아가야 한다. 5시간 후니까 낚싯줄 하나 만들 수 있겠어. 덫 주변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 덫을 이렇게 멀리 떨어뜨려 놓으면 한 번에 다 저기도 장작불 해야 되고 여기도 장작불 해야 되고 하니까 다 모아놓은 거지. 생존이다. 세 번째 캐릭은 47일 만에 죽고, 네 번째 캐릭은 42일 만인가 죽고. 이제 우리의 희망은 너다. 기생충 감염이 정말 무서운 거야. 목표? 목표가 며칠이냐고? 이제 더 이상 목표 따위는 없어. 목표는 이제 의미가 없어. 바람 이렇게 부는 거 보니까 약간 삘이 오지. 무슨 1년을 살아. 이거 힘들어. 이거 1년 사는, 물론 1년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 아, 다 있겠지. 하지만 저는 고수가 아니기 때문에 딱 제 역량 안에서 이제 딱 할 만큼만 하고, 예, 킵해두겠습니다. 영원히 내 하드디스크에 살 수 있도록 내 배럴을 해주겠어. 암 걸린 거 아니야? 택기 고기. This pack is getting kind of heavy. 내가 이 주변 늑대들을 싸그리 다 죽여놨지. 시작됐구나.
말린 내장이 하나, 낚싯줄 두 개 만들면 되지? 다 죽여버릴 거야 나. 존나 화났어. 내 활과 화살로 다 죽여버렸다. 노답 삼형제는 지금 안 잡았는데 이쪽 주변은 다 잡았는데 아마 내일 리젠이 되지 않을까? 나무가 없구나. 자, 화살을 만들자. 이 짜투리 시간도 화살을 만들어야 돼. 밥 안 먹고 열심히 화살을 만들어라. 아, 나 물 없지. 물을 만들어라. 그러고 보니까 물이 없네. 복구한다고 임마 한 시간 잤어. Come on, little fire. Come on. 요즘 유튜브에 올릴 게 없어가지고 안 그래도 망해가는 유튜브. 불씨라도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요리가 5되면 이제 요리에서 먹는 모든 음식은 그 기생충 감염에 의심이 없습니다. 뭐 급체 이런 것도 없어, 요리에서 먹는 건. 근데 요리 스킬 5단계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오래 걸리지. 5리터 되겠는데? 좋아. 아니야, 5리터 하면 죽겠지? 물 만들다 죽겠지? 500ml.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시간? 그거 나도 정하고 싶은데 그게 안 정해지더라. 이거저거 뭐 인코딩하고 뭐 하다보면 딱 시간을 정해놓으면, 그니까 하루에 한 번 업로드가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딱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그 시간에 맞추려고 자꾸 내 시간이 없더라고. 그래서 따로 시간은 없습니다. 물 5리터 만들고 딥슬립 해야겠다. 아, 소녀파리 성냥아 고맙다. 목재가 이제 없는데? 네, 목재가 없어가지고 동영상 편집해줄 사람을 어떻게 구해? 그 엄마 다 돈 줘야 돼. 소녀파리 성냥아 고맙다. 자, 물 먹고. 가자. 2층으로. 이젠 여기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내 집 같아. 꼭 주원에서 나오는 집 구조 같지 않냐? 이거 2층, 복층으로 돼 있으면 왠지 겁난단 말이야. 이것도 먹어버려. 깝치면 블라이마 고맙다. 팬심으로 영상 편집을 하고 싶다고? 아서라 임바. 그런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거래. 네가 하고 싶은 거에 투자를 해. 몇 시간? 10시간? 11시간 딱 잡으면 되겠다. 8시간이지? 자, 오늘은 낚시를 갈까? 저 가죽 말리는 시간도 있어야 될 것이고. 갈증 66%. 와, 90% 이상 차지를 않는구나. 가자. 빰 빠라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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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빰빰. 날씨가 좀 애매한데 영하 36도.
그 노루 가죽도 좀 있어야 되는데. 아 이거는 헬이다. 이거는 딱 급필이 오고 있어. 이런 날에 낚시가 아주 잘 된다는 소문이 있더구만. 오늘 민물 우럭을 이만큼 잡아볼까? 예, 낚시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낚싯대가, 아, 낚싯줄이 지금 두 갠데, 이게 잘 끊어져가지고, 근데 피로도가 지금 괜찮을 것 같다. 자, 성량도 문제지. 어제는 진짜 한편의 공포영화였어. 이제 더 이상 생각하지 말자, 우리게. 자작나무, 단풍나무는 리젠 안 된다. 나중에는 이제 자작나무, 단풍나무가 없어가지고, 근데 활을 안 쓰고 생존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여러가지 이제 방법이 다 있어가지고, 이제 플레이어마다 이제 자신만의 노하우가 또 다 다릅니다. 총을 쏘던 사람은 활을 쏘는데 조금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할 거고. 와, 온도가 밖에 온도가 어마어마하다 보니까 이게 열 출력으로 이렇게 되지를 않네. 19도, 20도, 빨리빨리 24도, 27도, 29도, 30도 됐네. 와, 딱 영상 1도야? 자, 물 먹고 이제 밥은 먹지 마. 고기 하나 구울까? 너무 불쌍하다, 야. 부들개지도 리젠이 안 돼? 저건 뭐 리젠 된다는 생각을 안 했었으니까. 자, 3도다, 3도. 이거 부시는데도 엄청 오래 걸리네. 자, 지금 피로도로 될라나 모르겠다. 자, 4시간 할 수 있나? 4시간. 어, DAD야 고맙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DAD야 고맙다. 우럭 1000, 아, 826. 그래도 뭐 첫 우럭이 잡혔다는 게. 어, 오늘 날이 좀 아닌가? 100어 391짜리. 호호, 꽝이요. 벌써 꽝이란 말이요. 2시간. 야, 여긴 고기가 씨가 말랐다, 야. 100어 따위나 잡히고 있고. 이게 다야, 그러면? 1시간 46분이니까 1시간 더해. 아 진짜 고기나 굽자. 그래, 이게 어디냐. 기름이나 만들고. 우럭 하나에 배가 두 개가 거의 6시간 가까이 여기서 있었는데. 난 낚시 체질이 아닌 것 같아. 영지버섯 차 필요 없고, 커피콩 하나 끓여놓고, 커피를 한 개는 꼭 가지고 다니자. 커피 끓일 시간도 없다. 네, 요걸 두 개를 해놓고. 당신은 얼만큼 살아남을 수 있습니까? 자, 만들어. 이제 짜투리 시간을 다 이용해야 돼. 벌써 어두워졌나? 저건 뭐지? 아, 저거는 그거고. 어차피 나무를 해와야 되니까 오늘은 저기서 자자. 늑대가 리젠이 왜 안 되지? 어저께 내가 늑대 실을 다 말려놔서 그런가? 늑대 리젠이 빨리 된다는 건 헛소문일 수도 있겠다. 벌써 이틀째
늑대가 보이질 않아. 그리고 오른쪽에 사슴이 있어야 되는데 사슴도 안 보인다. 늑대들이 지금 수근수근. 곰도 안 보여. 빨리 가서 나무를 하고 자자. 피로도를 극에 올려놓고 딥슬립하는 거지. 그 기찻길 근처에 있는 그 노답 사명제 다 죽여버려야 되지. 자, 이거 나머지도 다 부셔. 이제 미스테리 호수에 더 이상 나무가 없다. 와, 도끼가 아작나겠는데? 도끼가 아작나겠네? 도끼를 갈자. 와, 도끼 내구도가 정말 빨리 다는구나. 이거 나무집도 다 부셔지게 만들면 좋을텐데 이러면은 숫돌이가 지금 부족합니다. 당연히 방송 끄고 있지. 방송 끄면 피로도가 그나마 나을걸? 방송 켜고 막 하면은 채팅창도 봐야 되지, 노가리도 털어야 되지. 말하는 게 얼마나 에너지 소비가 많은 줄 알아? 내가 뭐 마시고 있냐고? 얼음물. 우리 집 냉장고에 얼음 나온다. Getting tired. 이름 없는 낭인이나 38,188번째 고맙다. 98% 좋아. 좋아, 나가. 빠야 고맙다. 저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 그러면은 고기를 이거 두고. 아유, 집에 정수기는 없어. 그 자랑하고 싶었어. 먹고 자야지. 아, 토끼고기도 이러고 자면 안 되는데. 밖에 놔두고 자야 되는데. 밖에 놔두자. 내구도가 빠리도 안 해, 저게. 예, 따뜻한 데 있었더니. 튜브야, 고맙다. 따뜻한 데 있어서 그런가? 빨리 달지. 고기 밖에 버리는 거 아니야. 냉동시켜 놓는 거야. 밖에 있을 때랑 안에 보관했을 때랑 차이가 많이 난다고. 9시간, 10시간, 11시간? 뭐야, 600칼로리밖에 안 되잖아. 8시간밖에 못 자네. 자, 즐거운 아침이다. 자, 33일째지?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잘 수 있겠는데? 고기 조금 더 먹자. 이 더러운 세상. 내 오늘 반드시 심기일전에서. 아니, 늑대가 왜 아직도 없지? 불안하게. 내 오늘 반드시 다 부셔버리겠어. 나머지 피로도도